초고압 변전소 입지만이 아닙니다. 한전은 송전선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요.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적인 고려도 주민들의 동의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집중 취재 이어서 최선길 기자입니다. 지난 8일 장성의 한 마을 주민들은 한전으로부터 이 마을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. 36가구가 사는 마을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선생 사람은 없어요, 우리 동네는. 생활권이 다 그쪽이잖아요. 논밭이 다 그쪽에 있고. 송전선로가 지나게 된다는 또 다른 마을 주민들도 동의는 물론 설명조차 들은 적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더욱이 한전이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곳은 산림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. 이 부지 역시 변전소 예정지처럼 개발제한 구역 2등급지입니다. 얼척없죠. 황당하고 30년에서 35년 동안 공들여 가꾼 편백나무 숲인데 이 편백나무 숲의 공익적 가치도 인정 안 하고. 한전은 아직 송전선로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마을에 송전선로 입지 선정 위원을 정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. 송전선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어요. 지금 장성 그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동화면 마을 이장님 대표 뭐 이렇게 분해서 추천하신 분들. 변전소에 이어 마을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환경적인 고려도 주민들의 동의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